쓰레기 게임. 나이스 갓 게임. 엘리트 두 마리 갑시다. 세 마리 갈 수 있나?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까? 이게 게임이냐? 쾅쾅쾅. 조각 모음, 광선 입술기, 눈알 키기. 조각 모음부터 할까? 한 판에서 한 판 졌습니다. 킹라손. 이반크만. 와우. 김태훈님 후원 감사합니다. 보시죠. 심플하잖아. 열심히 살아봅시다. 꽃샘. 조각 모음 강화하고. 여기서 하나 먹을까? 세상에 이게 뭐야. 메아리 포션이라니. 게임 따윈 믿을 수 없다. 메아리 영코스트 쓰냐? 조각 모음 박제. 여기서 박제를? 에 백소 미라소 이렇게 볼까? 킹라손. 아 이중시장 킬각. 눈알 퀴기 터보 제기. 눈알 퀴기 좀 나중에 넣을까? 전등. 초항구. 20댐 고대로 맞았네. 연장님 나갔습니다. 꽃샘 수위가 이렇게 뜨면 어떡하냐. 명중 쓸까? 아이고 큰일났네. 폭발 포션 도약. 도약이 나을까 냉정함이 나을까. 엘리트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면 죽겠네요. 엘리트 가지 맙시다.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아이, 뭐 놈의 메아리만 나와. 보스전에서 나오라고. 스테로이드 레포가 나왔네. 보스전에서 헬로월드 나옴. 하이, 젠장. 치아. 서지가 또 나왔다고? 뭐임? 딱히 서지 두 장 넣는다고 나쁠 건 없는데. 이중 시전 쓸걸. 파괴, 파괴, 파괴. 지금 쓸 수 있게 해주네요. 그러네, 서지 있으니까 지금 써도 상관없구나. 괜히 아꼈네. 어차피 피격했구나. 아닌가? 버퍼라서 포션 먹었으면 퍼펙트네. 네, 뭐 그놈의 퍼펙트가 뭐라고. 클리어나 잘 합시다. 방어도 포션, 인지적 편향, 편향 받아 주시다. 고민할 가치가 없다. 판도라. 판도라. 판도라로 파워 찾아서 미라손을 쓰겠다는 계획. 나쁘지 않네. 서지 편향에 꽃샘 추이하면은 K득인데. 서지 편향 자체가 워낙에 강력해서
신성? 축전기. 축전기 좋을 것 같네요. 대장간 이벤트 유물이요. 개인적으로는 고통 받으면서까지 쓸만한가 싶네요. 자꾸 타격 수비만 강화되잖아, 저거. 카즈모더님만 하십니다. 망할 놈의 타격 수비. 네, 꼽샘추위 내장 갈까? 내장 가면 하나 못 지우는구나. 뭘 지우지? 파지직 지울까? 지금 지울 필요 없죠. 영세어도 괜찮긴 했겠다. 아씨, 잠깐만. 와, 핸드 미쳤네. 쓰레기 같은 애들. 야, 꼭샘 추위가 몇 장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냐. 함 가볼까? 파워카드는 써도 되잖아. 파워카드는 써도 힘안 올라. 취약도 맞고. 버퍼로 한 타임 버티고. 쓸까 말까? 쓰는 게 낫겠죠? 쓰는 게 이득이겠다. 노피격 아니야, 이거? 세상에. 이번에도 판도라가 갓덱을 준 건가? 굳이 자가수리 안 써도 되겠죠? 엘리트 하나 가볼까? 포션 두개 있는데. 아, 세상에! 꺼져요, 제발. 왜 점마만 나오냐? 아이씨. 개 그지 같은 개. 맨날 칼지책만 튀어나와, 미친. 아이, 서순했다. 이거 서순해서 이렇게 됐나? 서순 안 했으면 잡았나? 그렇게 당하고도 학습 효과가 없네. 칼트책님 감사합니다. 왜 나는 칼트책만 나올까? 호감도 올랐나? 편향을 먼저 써야 되죠. 서순 안 하면 2턴에 죽어. 전타 일제 사격 증기 장벽.
서훈의 위험성. 같이 비면체. 똥시비면체. 야,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표정 나왔다. 하라. 행꽃 부팅 과정. 부팅 과정 필요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엘리트 더 갈까? 힐하고. 전기도 강화를 합시다. 일단 엘리트를 갈 거니까 잠은 좀 자두고. 아, 이거 포션 먹으면은 룬십이면 제... 아, 죽는구나. 킬각이었잖아. 개노산 길각을 못 보는 병에 걸렸습니다. 진짜야? 당연히 그러지. 15, 14, 29 데미지. 쟤한테 전기 구체 들어가면은 아 뭐 루시비면 쟤 포기해 그냥. 아! 에 팔로 감사합니다. 나네 에임. 룬십이 면체 따위 포기한다. 한글날입니다 여러분. 땡큐 세종. 어랄 백수 꽃샘 수위 대장? 아니 세장이면 되겠죠? 꽃샘. 주판 밀제 포션 피병 주판. 주판은 어느 세월에 돌리겠어. 주판은 때려치우고 하나 지우고 피병을 살까? 피병 사면은 못 지우지. 되네. 돈 되네. 피병, 피병, 피병. 일단 제거는 합시다. 베그아바 롤하스님 반갑습니다. 피병. 너희들 또 왔니? 편향특 서지보다 먼저 나옴. 명중 먼저 썼어야 했나?
진짜 꽃샘 타격되기네요. 역장 쓸수 있나? 지금 덱에서? 파워카드 4장이지. 역장 쓰자. 아닌가? 역장보다 꽃샘 추위가 좋으려나? 역장 그래도 들고 갈까? 근데 넣으면은 서지 편향이 더 느려진다는 거는 이게 인지를 해야 돼. 불당찬님 반갑습니다. 보스가 여였으면 넣는 게 낫으려나? 반복 좋다. 12면체 가동. 서지에 낄까? 이제 서지 쓰고 아 이거 딜 너무 약하네. 레이저 포인터 강화할 걸 그랬다. 숟가락 살인막이 내도 얼마나 좋습니까? 패배? 말도 안 돼. 죽어라. 크크. 죽어라. 크크. 여기 네, 눈보라 넣으면 되겠네. 갑분사 창공 창공 미라손. 근데 지금 충분히 세지 않나? 그래도 넣을까? 달팽이 잡으려면 넣을까? 뭐 달팽이 잡으려면 넣읍시다. 건별 건별 아니 저놈의 총 저거 보스용으로서 삭제를 해야지. 저거 종특 종침 엘리트 가봅시다. 아이고 명중 먼저 안 서네.
고한뜰. 내가 부팅 과정을 안 집었으면은 오한돌을 쓰겠는데. 왔던 길로 돌아간다. 어? 조개화석 병폭? 방열판 병폭? 이중시전 필요 없죠? 아니면 도약이 제일 필요 없나? 근데 도약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저거 깨시 잡을 때 필요한데. 깨시 잡을 때 이중시전으로 잡고 도약을 버릴까? 아, 명중이 두 개구나. 하나면 되죠. 이제 엘리트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저놈의 서지. 서지 좀 빨리 줘라. 2배럭? 예수 갑자기 2배럭을? 아, 서순했다. 아, 어차피 1댐이라서 서순이 아니었구나. 2배럭 방열판이면은 개이득이잖아. 아이비스 불타는 디펙트. 3배럭 폭풍 나왔다. 나이스. 엘리트 퍼펙트 데이터 디스크 구슬 주머니. 야, 왜 자꾸 나오냐 너. 세 장이면 충분한데. 증폭 굳이. 괜히 후구세 나오면 지금 흑구세 걱정을 해야 되죠. 수직가 4개요. 그럼 하나 할까? 수직가 할까? 수직가 갑. 이거 포션 먹어야겠죠? 아닌가? 일단 지금은 안 먹어도 되니까 먹지 말고 넘어가보자. 웬만하면 엘리트에서 먹는 게 나으니까. 창공지능 미라손이라서 스톨링 각도 충분하고. 와, 헬로월드. 깨시 잡을 때 필요하겠죠.
웬 도약불? 명중 강화할 만하고 백색 소음도 강화할 만하고. 일단 지금 번개 구체가 딜하니까 레이저도 괜찮겠네요. 아씨. 방열판 있으니까 서지 쓰고 나서 씁시다. 이런 게 생각이야. 예, 서술하면 한 턴만 줄어듭니다. 예, 룬 10이면 채 이거 완전 간유물이네 이거. 소주보다 좋대. 나이스 위장 크림, 킹갓 크림. 눈할 퀵이 굳이 필요 없겠죠. 지금 방어도가 모자란 게 아니니까 눈보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아. 핸드 개쩐다. 야, 매판 핸드 이렇게 잡혔으면 정말 좋겠다. 네, 매판 핸드 이렇게 잡히면 다 잡는다 진짜.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셈. 방열을 잘 하십시오. 방열의 소중함. 응, 버퍼야. 방열판 2장은 필요 없죠. 어차피 지금 흑우세도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지금 흑우세 만나봤자 창공지능만 안 쓰면은 수비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총매나 힘덱이면 가능합니다. 총매덱, 한돌덱, 파워덱 뭐 이런 것들. 단 1뎀. 또 1뎀. 이것들 짜고 1뎀씩만 남기는 건가?
1댐 스노우볼 굴리네. 흑옥 부적. 소비 필요 없죠. 구체 슬롯이 더 중요하지, 지금. 갓, 세버항. 간열탄. 폭탄 터지게 냅둬도 상관없긴 해. 그것은 데미지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파지직 상점 가서 제거했습니다. 26이니까 막아줘. 아닌가? 20이네. 퍼펙트 노려봅니다. 빨리 창공지뎅 쓰고 싶은데. 호우야. 이거는 퍼펙트 했겠다. 이제 창공지뎅 쓰고 마지막은 흙옷에 나오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창공지능이야 2패 가서 쓰면 되고. 달팽이가 편하려나? 근데 달팽이는 되게 빠르게 50댐이 나와서 그 타이밍에 퍼펙트 놓치기 쉬울 것 같은데. 깨어난 자가 4타대를 4연타 때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조준 효과 맡겼습니다. 이제 레디만 해도 이긴다. 버퍼 같은 쓰레기를 주네, 이거. 고스트에 아무 효과도 없는 이상한 버프 하나 주네요. 이 고스트 2힐 2드로우? 톡톡톡. 아이 젠장. 달팽이색 제발 꺼져.
와, 핸드 환상석인데? 핸드 너무 예쁘다. 서지 아끼겠습니다. 번구는 한 개 쓸 걸 그랬다. 다음 턴에 딜 세게 들어오니까. 아, 여기서 서지를 쓸까? 아니야, 서지 안 써도 막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네, 51댐 밖에 안 돼. 약해요. 퍼펙트네. 같이 비면 채. 3배럭. 중앙에 갈란다. 서지 편향 해냈다. 이 서지 이 편향. 잡았다. 미즈 17 점수. 과연 점수는. 당신은 코어를 최대로 충전합니다. 아헤이. 2648. 미션 만주면 귀신같이 클리어네. 아이, 김태훈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닌데요. 실패 많이 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2704점이었죠. 디팩으로도 신기록이 아님. 영웅을 더해야 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판도라가 진짜 큰일 했다. 삼꽃샘수이. 이거 판도라가 다 했다. 판도라가 판을 깔고 세머한과 룬시비 면체가 완성시켰다. 네, 그러게요. 방열판 병폭 상점 주인이 한 건 했다. 알짜배기 카드만 들어왔어. 네, 물론 여기 꽃샘수의 한두 장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만. 네, 미라손도 정말 많은 일 했습니다. 유물이 다들 알차게 일해서